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폐기물 처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평소에 주목받는 부분은 아닌데 갈수록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장 같은 경우 뭐 소득 규모라든지 뭐 GDP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2021년 19조 원에서 이제 2025년에는 23조 7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성장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장폭이 커지는 이유는 뭐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주택개발 증가로 폐기물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 처리가 또 필요하고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증가로 대형 폐기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그 조각 투자 형태인 매립지 토큰 증권 사업도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과 또 신기술의 또 결합 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이라든지 처리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은 포화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신규 폐기물 처리장 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이제 폐기물 처리 단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에는 큰 자본력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필수입니다. 근데 허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 구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폐기물 업체가 일단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는 이제 대표 업체인 인선 EN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회사인 인선모터스가 전국 최대 규모 폐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해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두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동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인 IS동서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에서 인선 ENT가 원재료 확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해체 관련된 전용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또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보관 운송 케이스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이후부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잘 안 밀린다라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우상향할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트적인 흐름 보시면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거의 3년 정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초입이다라는 거고요. 저점은 작년 10월부터 약간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초반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안전 마진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7,420원인데 현재가 근처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7,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인선 EN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8,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하면서 뭐 지금은 플러스긴 하지만 뭐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 뭐 실적이라는 게 이제 작년까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 부품 가격도 지금 작년 10월 대비 한 30% 이상 지금 상승할 만큼 뭐 전반적으로 일단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뭐 세부 섹터들이 최근에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순환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런 순환매를 직접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뭐 반도체 내에서 지금 계속 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상승했을 때 매도라는 그런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만약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까지도 같이 확대된다라는 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테크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전체 공정에 관련된 검사 장비를 전부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DDR5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핸들러에 대한 그런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HBM과 관련된 이제 핸들러도 지금 회사 내 그러니까 일부 그 완성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해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가 무난히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HBM과 관련된 매출이 올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상승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60만 주 거래를 했고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지금 22만 주를 순매수할 만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최근 한 달간 18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눌림목이 있는 1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그다음에 손전 9,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테크윙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